유튜브 친구들 안녕, 무빙형이에요. 네, 오늘은 오르카를 이용한 방덱, 오르카 방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네, 오르카 방덱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덱 구성은 일단 델론즈 오르카, 그 다음에 잉그, 에반, 스파이크 이렇게 구성했고요. 오르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약에 막막해서 이제 메인 딜러 역할을 해주고요. 대업 해가지고 생존도 조금 이렇게 좀 좋게끔 해주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델론즈, 여기 델론즈도 중요한데, 예, 선타 잡고, 예, 반격하고, 요런 우리 반격으로 이제 다 때려 잡아야 돼요. 네, 거기서 이제 오르카의 버퍼를 받고 좀 더 강력하겠죠. 요런 식으로 해줬고, 그 다음에 인근은 뭐 역시나 뭐 버티기죠. 예, 초반 버티기. 그 다음에 자리 바꿔서 뭐 빙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에바는 뭐 권중해서, 네, 최대한 좀 신속을 안 꼈습니다. 연쇄각을 좀 안 주려고 신속을 좀 뺀 상태. 자, 스파이크 축중 해가지고, 스파이크는 초반에 면역, 그 다음에 뭐 상태에서 안 걸리는 것 정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자, 패스는 잔나비. 신화 스킬은 일단 지금 천둥을 했거든요. 요걸로 한번 가보고요. 자, 플스는 방풀스에 속공 올리는 방풀스입니다. 네, 바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자, 첫판 가보죠. 와, 방덱 겨냥덱입니다. 4버퍼에 윈디 쓰는, 예, 트로드 공덱이고요. 와, 이거 이길 수 있을까요? 약초만에 평평 쳤고, 자, 스케일 인구가 막아줍니다. 다행이죠. 자, 하지만 효과공격 나가면서, 와, 효과공격 확률 10%인데 나가네. 자, 초반에 바로 반격. 아, 변신 바로 가요. 변! 쉔! 자, 트루드 연속 스킬. 이야, 강력합니다. 예, 굉장히 강력한데. 우리가 뭐, 리나나 메이 뭐, 이런 거 있는 덱이 아니라서, 더더욱 강력하게 좀 느껴지네요. 자, 에반 한번 죽었고요. 부활. 자, 난무. 이런 좀 빡쳤네. 스킬 한번 썼고, 네네. 어, 안 죽었네. 카골 한번 죽나요? 오케이, 카골 한번 죽었고. 부활. 자, 역행. 야, 이 타이밍 또 세요, 아직도. 자, 저것도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관통기라 버틸 수 있을지. 자, 오르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효화로 좀 버티다가요, 예, 무효화로 좀 버티고 이제 버퍼 역할 이렇게 해주는데 딜도 좀 나오거든요. 자, 스킬 안 쓰는 모습. 방, 패, 기네요. 자, 죽기 전에 아무도 안 죽고 잔나비가 스킬 나가면 웬만하면 좀 유리하거든요. 아, 근데 인구 죽었고. 네, 아, 네, 인구가 죽었네. 무효 날라갔고, 무효 상대 부여 됐고요. 자, 천둥 꼽고, 네, 일단은 체를 좀 채우는데, 아, 피가 안 차요. 와, 이거 뭐야? 와, 실명 언제 걸렸어? 와, 실명이 걸려 있네. 자, 운이 안 좋습니다. 자, 오르카도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네,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냥 버퍼 역할 정도밖에 안 했고. 자, 그래도 버퍼 역할, 와, 어마어마하게 버퍼 역할 잘하고 있네요. 건풍 무효화 부여됩니다. 자, 데랄로 한 번 더 부활했고, 3호비 있으면 이렇게 또 무효화랑 그 다음에 또 데랄로 한 번 더 일어나면은 이렇게 또 생존이 좋죠. 아, 근데 트로드 진짜 세네. 4호포에 윈디니까, 와,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자, 반격. 자, 속공 상대 썼고, 자, 이제 한번 쓰네요. 출혈의 치와 학침. 뻥뻥뻥. 아, 하지만 네, 제압 때문에 의지는 없습니다. 자, 일단 오르카 한 개 없네요. 네, 조금 아쉽게 됐고. 천둥, 야, 이때 천둥이 또 개꿀이죠. 상대 변신 못하도록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틸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아, 뭐야, 패시브 안 빠졌었네. 이런 변신 해요 결국. 자, 이길 수 있을까요? 일단은 횟수 감소 게이드. 아, 버텨야 되거든요. 야, 근데 천둥이 진짜 좋네요. 예, 천둥이 대공덱전에선 정말 좋습니다. 반격. 상대가 권능인가 안 죽네. 자, 빙결. 은근히 상태 이상이 좀 있네요. 띠용. 엄마, 예, 죽었어요. 이야, 핵노딜 됐다. 와. 와, 이렇게 이기는 분위기로 갑니다. 일단,
첫 판은 오르카가 한 거는 딱히 없죠. 델론즈의 뭐 버퍼라고 할 수가 있겠고 몸빵 정도 뭐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빨리 감기 가시죠. 저 아이판 뭐죠? 오, 방대기네. 팔라누스 들어가는 방대기네요. 진짜 특이하네. 초대 한번 가보죠. 자 팔라와? 팔라가 뭐지? 딱 반겨. 방패부터 키고 출발하죠. 상대도 생명 조율 없네요. 오 할만해 그럼. 클레미스 진짜 오랜만이고. 자 반스군끼리 만났네. 오 우르카 가요. 이야 오르카 셉니다. 우리 방대기입니다. 방대 오르카인데 일단 출혈도 걸었고 끝. 자 천둥 꼽고요. 야 상태 이상 오졌습니다. 이야 오르카 프리딜 바꾸고 오르카 프리딜 나다다다당. 야 오집니다. 상대 다 걸린 건가? 뭐야? 야 이거 뭐야? 어? 이? 네 뭐 다 걸린 거네? 와 피해복도 안 돼요. 심지어 저 빙결. 와 얘가 방방전에서 이런 식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네. 현중이랑 같이 해서 엄청난 이득을 챙겼습니다 지금. 뭐야 혼자 그냥 공격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샌드백 수준. 태가리 이제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속공이 나가면서 한번 더. 오 이 나왔구요. 상대 이제 스킬 쓰네. 와 와 개꿀잼이었네 천둥. 한번 더 가자. 예 상대 뭐 리나 이런게 없어서 그냥 상태에서 걸린 채로 가만히 있네 계속. 우린 때리면 되죠. 야 반겨 버퍼가 있기 때문에 반격도 어마무시하게 세고. 자 검풍하면서도 무효화 또 추가해주고요. 안전합니다. 야 이거는 그냥 개털었는데? 진짜로? 뭐죠 이거? 끝났는데요? 또 반격해주면 또 어마무시하게 셉니다. 뿡! 와 방금 데미지가 오케이 잉그리드 한번 나대주고 출혈 변신하겠네요 상대. 변신 안합니다. 오 잉그 한번 상대도 나대주고 빙결. 와 보막 반사 미쳤다. 보반으로 다 잡았습니다. 와 이번 경기 초레전드네. 미쳤고 빙결 와 미쳤습니다. 와, 자, 이번에는, 와, 한 번 더 4호포 공대. 아, 윈디 있구요. 그래서 소리들은 만렙은 아니네. 48, 다행입니다. 5성 조율 없구요. 4성. 이러면은, 버티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할지. 일단 방패 키고. 아, 네, 맞습니다. 나이스. 자, 오르카 가요. 아래 스킬. 예, 안 맞죠. 와, 이거 제압 때문에 정말 거슬리네. 피파가 뭐 풀어주지도 못하고. 나 천둥. 안 통해요, 지금은. 변신. 야, 변신하자마자 바로 핵감. 이후에 용린. 자, 오르카 한번 가보죠. 다리 바꿔도 뭐 나빠 보이진 않고. 반겨 개쎕니다. 가요 오르카 각성 스킬 갑니다.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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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효 받았고 상대 투도 이제 부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자, 원숭이 가야 돼. 오케이, 반격 개세네. 오, 이, 이 대로 반격이 더 세진 느낌. 오르카 때문에 스킬은 잘 쓰고. 야, 좋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하지만 죽겠네요. 예, 열심히 했어 그래도. 일단 대공덱전의 몸빵은 기대하기 힘들긴 하네. 뭐야, 아
부활 안 했지. 부활. 오케이. 반격. 드라이네 상대. 와. 어쩐지. 대옥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빙결. 와, 빙결 다 들어갔어요. 나이스. 이야, 가자. 포르카 프리딜 폭발. 와, 빙결까지 터지면서 트로드 원샷 났습니다. 자, 지금 천둥 타이밍 또 나왔고, 이때 천둥이 정말 좋아요. 대륜 딱 변신 전에, 3대 대륜 변신 전. 지금. 와, 이러놓고 또 오르카 프리디. 이야, 되게 괜찮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데. 일단 오르카가 몸빵이 약간 조금, 어렵다는 점은 있긴 해요. 방대기 넣기에는. 방대기는 이제 무효화로 버티는 건 아니니까. 이야, 이렇게 평평으로 마무리까지. 자, 기존 방대기죠. 리나 들어가는 방대. 와, 이렇게 이길 수 있을까요? 와, 상대 삼신속이네. 미쳤고. 자, 델룬즈 뭐야. 자, 바로 뒤로 박아버리네요. 뽀잉. 하지만 무효와 방패부터 우리는 킵니다. 상대도 네, 5성 조율 없죠? 그러면은 후반에 뭐 쌤쌤이에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뒷줄이 회복불거 스킬이 두 개라서 요거를 좀 이용해서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네, 타깃 해주고. 네네. 자, 올린 리나 위스킬. 오, 위스킬 잘 쓰네요. 자, 근데 보막관사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진짜 조심해야 돼요. 데미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상대 변신. 야, 들어오겠다. 우리 이거 천둥까지 쓰고 이렇게 하면. 허이씨. 오, 안 돼! 데미지로 보호막 다 뚫어버리자, 제발. 빠바바바바방. 와, 안 되네. 3000 들어왔네.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오진 않았네요. 그나마 다행. 자, 체력 변경되면서. 오케이. 피해복 안 되죠. 무효 다시 생깁니다. 나 무효로 버티네라서. 오, 와, 상대 피 많이 차겠네. 피. 와, 씨. 피를 몇 번을 채우나. 자, 데론즈 빨리 변신해서 반격으로 그냥 조졌으면 좋겠는데요. 반격이 정말 세요. 와, 뭐야. 변신 안 하네. 따라 사신 회복 불가 만들어 놓고 진영이 바뀝니다. 자, 우리는 공격으로 해야 돼요. 힐이 없어요. 우리는 공격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자, 스파이크 풀어주고 바로 변신. 상대 무효 부여. 천둥으로 한티 깎을 수 있고 반격으로도 조금 깎을 수 있는데. 와, 보막 반사 들어갔어요. 상대도 먹어야죠. 같이 먹어야지. 혼자 먹으면 재미없습니다. 자, 상태 이상. 자, 일단 리나가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걸어놨고 바로 풀었네요. 자, 우리도 무효 부여. 힐. 힐 요거 딱 있지. 요거 하나 있어. 좋아. 이야, 좋습니다. 단단해, 우리. 사신만 잘 박으면은, 한 마리 바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탐감. 이야, 데미지 좀 세죠? 나쁘지 않습니다. 와, 각성 게이지 감소 뭐야, 이거. 허씨. 자, 좋아, 좋아. 괜찮아. 맞아줘. 자, 오르카도 좀 버티고 있고, 나름. 반격. 와, 왜 이렇게 세? 뭐야? 메이 잡았습니다. 와, 자, 보호 반사 됐지만 일단은 네, 타격하고 있고. 오르카. 와, 오르카 데미지 뭐지? 방대기인데 오르카. 자, 그래서 죽었습니다. 일단 부활 대랄. 야, 메이를 어떻게 잡았지? 와, 진짜 특이하네. 오? 야, 뭐 꿀꺽 잡습니다. 역시 딜이 세니까 뭐 천천히 천천히 잡네. 자, 근데 힐 방패 마무리 가능할지 아직은 모릅니다. 우리 오르카는 이제 죽을 거고요. 몸이 약해서 델룬즈도 위험하지 않나. 아직 패시브 안 빠졌네. 와, 반격이 진짜 세다. 오르카 있어서 반격이 개셉니다. 3000 고뎀 야무지게 놓는 것도 좋고. 이게 계속 스킬 쓰면서. 와, 결국엔 스킬 쓰고 죽겠다. 예, 끝까지. 오케이. 오, 안 죽었네. 자, 또 반격. 으으, 씨.
반칸에 바피진 반격이라서 정말 세네. 자, 오르카도 한번 설쳐주고요. 와, 오르카! 뭐야, 이거? 아, 반반대 진짜 좋은데요? 어, 바퀴 또도 데미지 영영 때릴 수 있고, 대전줄 반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구성이 너무 좋네. 이거 봐, 데미지 뭐야, 이거? 와, 좋네요. 야, 핑결. 총, 안 죽었어요, 이거. 스킬도 스킬도 잘 쓰고. 오케이, 슈를 건너고. 평타, 1초, 1초, 이렇게 막히네요. 자, 2단 방에까지도 잘 죽었어요. 야, 굿! 자, 막판은, 오! 트루드랑 에반 있는 덱이네요. 벨진. 요 덱 한번 가보죠. 자, 6까지 해서 효과 공격 덱이죠. 근데 효과 공격 덱한테 좀 약해 보이는데, 오르카가 얘 무효화라서 어떨지 한번 가보죠. 자, 소로 일단 방패 먼저 키고. 자, 오르카 먼저 갑니다. 우리 위스킨. 오, 좋아요. 세네. 자, 근데 효과 공격. 효과 공격을 조심해야 돼요. 아마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다섯 번 정도 들어올 거야. 다 못해야 돼. 이야, 뭐야. 다 날아갔네, 오르카. 자, 천둥. 천둥 타이밍. 와, 천둥 대박이네요. 이야, 이게 4턴감이기 때문에 천둥이랑 잘 맞네. 와, 바로 벗긴 다음에. 이야, 이런 식으로 되네. 이게 4턴감이 되니까. 와.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상태 이상 이렇게 천둥을 또 이용하면 상당히 좋은 거네, 그러면. 이야, 이렇게 일단 잡네. 자, 일단 자리 바꾸면서 빙결. 오르카 위스킬이 정말 좋네, 초반에 쓰면. 아우! 하면서 그래도 버팁니다, 상대. 해반 아래 스킬. 각개 감소. 나이스. 와, 씨. 와, 봉업 반사. 이야, 치기네요. 봉업 반사로. 트루드 어디 갔어? 죽었네. 반격 한번 해줬고. 자, 쟤 못 잡겠죠? 네. 우리 변신. 상대 변신도 뭐 하게 해주죠. 상대 너무 불쌍하잖아. 천둥 맞고 그냥 게임 털렸는데. 어? 자, 반격하면은 상대 대로 죽는데요. 들어갔어요. 와, 데미지 뭐야? 와, 데미지 뭐죠? 와, 이게 진짜 옆에 버프가 있으니까 정말 세네. 옛날에 약간 카구라는 그런만 그런 느낌 많이야. 와, 이거 좀 맞고. 어, 스킬. 누가 됐냐? 아니, 맞나 이거? 야, 이거 맞습니다. 이거 대박 하겠네요. 와. 이거 좀 가지고 잡고 모습. 네. 빨리 가시죠. 빨리 가시죠. 이 로로. 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르카 방덱 어떻게 보십니까? 덱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요런 덱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